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이가 서른 살이 탁 됐을 때, 드디어 제자들을 이제 모집합니다. 제자들을. 그 제자를 데리고, 드디어, 이제, 백성들,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그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첫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인데 그 본성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왜? 본성으로 계속 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죽게 돼 있어.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 그러면 그 빚으로부터 해방될 날은 언제입니까? 빚을 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갚아주든지, 아니면 뭐예요? 나는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죽어야 이제는 끝나는 거죠. 예. 그 죄라는 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끝은 죽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 본성은 도무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어떻게 죽으셔야만 했다. 우리를 누구의 소유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이제 죽음으로 빚을 갚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어?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하도록 새롭게 다시 뭐예요?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거를 이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수훈이라고 그래. 산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친 것.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흔히 조금 무식하게는 팔복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여덟 번이 나오니까 팔복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팔복이란 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가르칩니다. 아,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 천국의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은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그걸 배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늘의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어디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땅의 생각. 땅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 보내줄 거고, 안 지키면 뭐요? 벌 줄 거다. 라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바꾸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미 다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공식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가르침, 즉 하늘의 생각을 공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백성들의 생각을, 어디에 생각을 넣어주시겠다? 네, 세상의 생각, 그 조건적인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보는 생각.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한 것과 맨 마지막에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그런 생각. 아무도 뭐 하지 않으시는 생각? 차별하지 않으시는 생각. 생각. 이제 이 생각을 지금 바꾸어 주기 위하여 처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천국 가려면은 모세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잘 지키든 안 지키든 차별이 없는데, 차별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것을 뭐예요? 믿으며, 그것을 믿고, 와, 하나님은 나같이 나쁜 놈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마음속에 좀 이상하잖아요? 차별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아침에 일찍 나올 필요 있나?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뭐,
하루 종일 잘 놀다가 뭐예요? 시계 딱 보고, 한 시간 전에 가면 되겠네. 예. 네. 이제, 요런 글은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얌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얌체들은 그렇게 오해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그 얌체들의 특징은 뭐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구나. 아무런 차별이 없구나. 이야, 참 감동적이다. 이 감동은 없어. 아시겠죠? 감동 없는 사람들이 이제 얌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괜찮네. 차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는. 그러면 나는 일찍 안 갈래. 아시겠죠? 그 얌체들은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얌체들이 들으면, 아, 대박! 한 시간만 일하고도 뭐예요? 10만 원 벌 수 있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차별이 없는 사랑인데,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 그렇게 얌체로 나타나는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와, 그러면 나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겠네. 와. 이래서, 그럼 나는 오늘부터 그런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싶어.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는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모든 다른 중요한 것보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냥 출근해서 뭐 이제 그 하루 일당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일당이고 뭐고 뭐요.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다. 왜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왜 한 사람은 얌체로 생각할까? 뻔하잖아요. 얌체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얌체가 돼버려요. 악령이야. 악령이야. 그렇게, 그렇죠. 악령. 악령은 그런, 악령 말이야. 야, 하나님 생각 웃기지. 진짜 어수룩하지. 그냥 이용해 먹어. 이게 악령. 그러니까, 결국,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서 받아들이면 감동받아. 아시겠죠? 네. 그래야 유전자가 켜져.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더라도, 얌체로 공부하느냐? 아니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감동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에 나타나는 반응은 완전히 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거 보면 입을 열어. 그렇죠. 가르사대.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라도 누구 입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말이 엄마 입에서부터 나오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그런 뜻이고 원수진 사람이 나한테 잘 먹고 잘 살아라 같은 뜻이요 다른 뜻이요 완전히 다른 뜻이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은 빨리 돼져 죽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같다고 해서 같은 뜻이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누가 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무슨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자꾸 뭐 이 말을 조건적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죽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면 그 말이 어떤 말이든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을 저렇게 번역을 한 것도 조건적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배운 사람들, 조건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조건적으로 번역을 했고 또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교인들이 저 말을 읽으면 무슨 말이 돼요? 조건적인 말이 돼요. 복 받고 싶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조건적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여덟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팔복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여덟 가지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무슨 생각이야? 복을 받는 방법 여덟 가지가 있다.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줄 거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안 준다. 이제 이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뭐예요? 그런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래 이제 영어로 한번 봅시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less라는 말이 있어요. 막 이거를 복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bless. 그래서 bless 그러면 복 주신다 이 말입니다. 목적 bless 동사예요. 그 복 명사로 하면 어떻게 돼? blessing이 돼. blessing. blessing은 복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다 감사할 때 그 나에게 정말 선을 베푸고 잘해 주신 사람한테 우리가 God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미국 사람들 뭐라 하면 God bless you 그래요. 하나님이 God 하나님이 bless 복 bless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근데, 이제, 여기, ED가 붙으면 뭐예요? bless는 현재야. ED가 붙으면 과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blessed 이렇게 되면, 복 주셨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 주셨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복, 뭐요? 받았다! 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하기로는 어떻게 말했어요? 복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암이 쫙 나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God blessed you 그래요. 아 하나님이 당신을 뭐요 복 주셨군요. 과거 그러니까 blessed 하면 뭐요 과거 얘기예요. 네가 심령이 가난하면 뭐요. 복을 주실 거라는 미래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아챘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는 자꾸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lessed, you are blessed. 아, 당신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군요. 그때 blessed예요. 응? blessed. 그 여기 이 D가 붙는데 bless는 현재형이고 이 D가 붙으면 과거 또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래서 복 받은 자들은 이 말입니다. 이미 복을 뭐예요? 받은 자들은 poor in spirit.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뭐예요? 복을 받아야 돼.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야, 이거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주신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복 안 받은 사람이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복 좀 받으려고 하니까 그 조건이 있네. 무슨 조건인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며? 야, 그럼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요. 이거는 막, 천국과 땅이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조건적으로 보고, 네가 복 받고 싶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봐. 그러면 내가 나중에 검사해보고 복 주지. 이런 것은 차별 없는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면 이제 신자들은 교인들은 목사님 보고 뭐를 물어볼까? 목사님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그걸 알면 나도 그렇게 돼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복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런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얘기한 거예요. 복을 같은 자들은 자기의 심령이,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줄을 알게 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줄을 모르면 그 사람은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 복이라는 말이 뭐냐? 성경에서 복은 뭘까? 뭐가 복일까? 복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 복은 뭐다?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서울대학 붙는 게 복 아닙니다. 돈 잘 버는 게 뭐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것이 뭔 줄을 모르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좋은 거를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인 그건 누구만 줄 수 있는 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을 복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니까 생명을 주시니까 인간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암 환자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에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뻔할 뻔자예요. 그것이야말로 그래서 암 걸려 봐야
진짜 복이 뭔 줄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 그 생기, 생명을 찾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왜 그래요? 암 걸려야만, 이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렇죠?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권력보다 더 중요해. 아무리 뭐 대통령 뭐 해도, 암 걸리면 뭐예요? 권력 중요해요, 안 해요? 권력보다 제일 필요한 게 뭐라? 생명이야. 그것이 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생기를 탁 받으면 유전자들이 탁 켜져가지고 막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하면 내가 어떻게 돼? 건강해지고 쑥쑥 어린 아이들이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 어린 아이들이 쑥쑥 자라고 그러면 잘 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아들 딸 잘 낳고 번성을 잘해. 그래서 복을 주면은 생명체들이 복을 받으면은 뭐가 잘 돼? 잘 자라고 잘 번성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적 단어로는 복을 받으면 생육하고 잘 자라고 번성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에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제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여 땅의 하늘 궁창에는 자 물고기들로 물고기가 있게 하고 새가 날아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요? 물고기와 새들에게 뭐를 주어?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줘야 생육 번성이 된다. 그래서 복도 안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도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복이 뭔 줄 아시겠죠? 복, 뭐, 돈 잘 버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출세, 이런 거는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닫고, 거기서, 감사하고 기쁨을 얻고, 그게 바로 복 받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책이면서 동시에 무슨 책이요? 복책이야.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낫고 행복해지고 그래.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또는 교인들이 복을, 뭐, 출세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돈을 왕창, 뭐, 복권에, 그렇게 복권이라는 말부터가 웃기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복권을 복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진짜 복이 뭔 줄을, 뭐예요? 모르는 세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복을 그런 식으로 서울대학 붙는 거 뭐 이런 거를 성공하는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재주껏 열심히 잘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이 말. 하나님 몰라도 그렇죠. 그런 복은 얼마든지 자기 노력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거를 복이력으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가를 모르면 그렇게 돼 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복 그게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는 심령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 말이. 가난한 자란 말을 깨인 것을 깨닫는 말은 내 마음이 아주 가난하구나. 너무 너무 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아는 어떤 존재들 중에 이 마음이 가장 부한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럼 마음이 아주 부한 분이란 것은 무슨 어떤 사람이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네? 내 몸을, 그렇죠.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것이 내가 내 마음 속에 사랑이 넘치는 것이 내 마음이 부유한 것이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부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도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랑이 가득 넘치는 분이 사랑이 부한 분이고 그런 분이 마음이 부한 분이란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나 같은 놈은 뭐예요? 아주 깍쟁이야. 그 가난한 사람을 봐도 뭐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뭐예요? 별로 없고. 아주 깍쟁이들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요?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거죠. 아, 나는 정말로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하나님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바로 또 뭐예요? 복 아닙니까? 그래서 복을 받고 보니까, 와, 나 같은 놈은 사랑이 있어 없어? 아, 뭐 사랑 있는 척 그동안 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척 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 휘어잡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뭐 밥을 사주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밥값을 대신 내주면 앞으로 뭐예요? 말빨이 서잖아.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렇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랑이 엄청난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하는 모르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 저 사람은 사랑이 많다. 사랑이 많다. 그러고 그러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면 우리는 뭐 좀 사랑이 많은 것 같아도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거를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깨닫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생명이다. 그 생명을 내가 받으면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은 나에게 너 심령이 가나하냐 안 하냐 보고 주는 게 뭐요?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 복을 받으면 나는 와 나는 죄인이구나. 내 마음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줄 몰랐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 제가 이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거꾸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주시지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게? 마음을 비운 사람, 이기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기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 손들 보세요. 우리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야. 아시겠죠? 저는 옛날에 어디로 돈 잘 벌고 이제 어디로 은퇴하겠다고 생각했다고요? 하와이로. 환자들 만나는 게 이제 막 귀찮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돈 벌어놨으니까 환자 봐도 돼, 안 봐도 돼. 아이고, 막, 환자들, 막, 부산말로, 환자 보는 게, 막, 은선시럽다고 그래요. 지긋지긋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막, 환자 안 보고 뭐요? 봐라. 막, 또 전화하고, 어떤 환자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는 뭐요?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과 맨날 놀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꽤 많아졌어. 그런데 이렇게 돼 봐야 내 이기적인 본성은 아직도 뭐예요? 변한 게 아니다. 무엇은 끝까지 무엇이다? 울퉁불퉁한 돌이 맨들맨들한 돌이 됐을 뿐 돌은 끝까지 돌이다 이 말이야. 아직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좀 옛날보다 사랑이 많아졌다고 해서 뭐 놀랍게 변한 거 아니다. 그거 이걸 가지고 변했다고 폼 잡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야 내가 끝까지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돌밖에 안 되는 놈임을 내가 끝까지 인정할 수 있다, 이거지. 예. 안 그러면, 이 정도 맨들맨들했지만, 뭐 되려고 그래요? 교주 된다니까, 교주. 교주가 돼가지고, 나는 다르다, 이게. 확실히 달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고 그래요. 교주들 많아요. 아직도 그 교주 있어요. 자기는 안 죽는 인간. 그렇죠. 예. 안 죽는데요. 내가 딱 보면, 뭐, 딱 죽게 생겼는데, 안 죽는데요. 그 사람들, 이 악령들의 어떻게 핵가닥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뜻을 올바로 알아야, 이런 사람이 교주가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안 속아. 내가 돌인 줄 안다고. 나는 그래도 죄인이야. 내 본성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정말 변해서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닌 천사처럼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까지 했어서 설명, 그 심령이,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어떻게 알게 된다. 그것이 옳은 설명을 했다는 것은 이 4절 보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나는 꽤 괜찮은 놈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조금 맨들거리는 돌에 불과하다. 그걸 알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뭐예요? 내 심령은 사랑은 부족하고, 그런 걸 알게 되면 나는, 나는 이렇게까지 변한 것 같지만, 역시 돌은 돌이고, 죄인은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면, 참, 슬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슬픔을 깨달은 자, 즉, 나는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이제 이 깨달은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다고? 천국이 네 거래.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뭐, 좀, 이렇게 서로 부딪혀가지고 깎이고, 좀, 표면이 부드러워진 돌이라고. 그래서 나는 안 죽어. 나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인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은, 애통할 이유가 있었어요. 없지.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구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는 자기,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다.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는 본래 인간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 안 죽는 신이 됐다. 그 사람은 속은 사람, 악령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참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부족,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부족한 자임을 깨달은 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렇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그걸 깨닫고 슬퍼하는 자가 된다. 뭐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그렇죠?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참, 이래가지고 정말, 아, 여러분, 웃기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끝날게요.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제가 이제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미국에서 뉴 스타트를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곳으로, 그게 이제 산 속에 있었는데, 여기처럼. 아, 산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뉴 스타트 센터 건물이 있고, 거기서 이제 글로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으면 거기 가서 일 안 해,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가면 월급이 똑같아요. 청소부나, 주방에서 일하, 그래서 주방장이나, 그냥 주방 직원이나, 청소부나, 거기에, 총 책임자나,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같은 의사나, 월급이 다 똑같아요. 한 달에 75만 원. 그리고 다 그 비슷비슷한 그 집, 그 숙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도 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아주 전문 대학생급들이 와 있고. 그래서 거기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다 똑같아. 미국 돈으로 750불. 그래가지고 밥 먹고 이제 설거지 담당. 또 똑같아. 그래서 저도 뭐 앞에 이런 거 그게 근 300명이 되는데. 300명이 밥 먹고 나면 설거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당번이라 그러지? 설거지 당번이 한 10명 정도 돼. 10명이 그 300명 거를 하려면 막, 거기가 막, 뜨겁고 덥고 김이 막, 그 스팀, 그 막 해가지고 이제 접시 막, 뜨거운 물 나오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해보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야 나도 천국 갈만하다 이렇게 돼요. 또 천국 가려면 뭐요? 이 정도는 희생해야지 뭐.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근데, 어느 날, 상당히 더운 날이었는데, 산책 코스가 참 좋아요, 거기. 근데 산책을 한 시간 반 쭉 하고, 더운데, 이제 그 물 먹는 데가 있어. 건물이 이렇게, 여기 이제 건물이야. 그 여기 이제 수도꼭지가 있는 거야.
수도꼭지 있고, 여기 이제, 이 점, 화분, 화분이 있다.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수도꼭지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수도꼭지를 들고, 물을 먹도록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물을 먹었어. 땀이 막, 캬, 비 오다. 물 탁 먹고, 어? 또 화분들을 보니까, 아마 그 물 주는 담당자가 물을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 물을 손을 받아서 줬어요. 주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또 물 다 화분 한 10개 정도인데 다 일일이. 옛날 같았으면, 이 담당자 누구야? 뭐 어떤 뭐 학생이 맡았을 거예요. 벌써 판단, 당장 물 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선수. 자, 이 정도면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어요. 아주 물도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요 정도 딱 좋겠다. 그 다 물 다 주고 이제 우리 집을 향해서 우리 숙소를 향해서 가려고 탁 하는데 우리 숙소 쪽에서 저기서 아주 이쁜 아주 이쁜 금발머리에 예. 여대생이, 학생이, 쫙, 걸어오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조금만 빨리 오지 싶어. 조금만 빨리 와서 내가 뭐예요? 물 주는 저 이상구 박사가 화초에 물 주고 있는 거를 봤으면, 얘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막, 다른 여자 학생들한테 뭐, 아, 이 박사님이 물 주더라, 화분에.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물 다 주고 나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야. 그 기회가, 지나간 거야.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적당히 딱 줘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물을 또 주고 싶더라고. 그 물 주고 있을 때 이제 지나가고.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물 줬게 안 줬게? 줬어요. 줬다고. 그 물을 다 줬어. 그러니까 물 주고 있는 동안에, 아, 학생, 그 여학생 지나가서, 어머, 박사님! 박사님 물을 다 손수 주시고, 박사님, you're so nice!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 아까웠던 게 풀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 주고, 이제 숙소로 가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게. 상구야, 물 왜 줬냐? 제가 뭐라 그럴게. 하나님. 본성은 안 변하는군요. 그 순간에 이상구는 돌은 역시 돌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순간들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 안 만났으면요, 맨날 그러고 사는 건데, 뭐. 그렇죠?
그래서 폼 잡으려고 해놔도 그게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고 뭐 그게 위선이고 뭐 그렇게 생각 안 해. 그죠? 아, 저 학생이 나를 잡았겠지. 좋았어. 이게 정상이야. 이런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는 이런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기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구야. 그 화초들이 죽으면 어쩔래?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요? 똥 됐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뭐냐? 내가 똥 됐다는 것을 깨닫는 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 나는 뭐 의사가 말이야 돈을 말이야. 1년에 한 달에 뭐 7,500 뭐야? 7,500만 원씩 벌던 놈이 이제는 뭐요? 750불 벌고 말이야. 이래도 그래서 이 정도면 이렇게 악령한테 속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은 상거야. 너 아직도 갈 길이 뭐요? 멀지? 그러나 걱정 마. 천국은 내가 사는 천국은 너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아직도 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을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상구를 어떻게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를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꼭 그렇게 해줄 거야. 그거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 자, 이런 삶이 복을 받고 사는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얘기를 뭐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뭐 숨길 거 없어. 뭐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내가 척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매 순간이 다 뭐야? 척이야. 그래서 그런 척으로부터 체면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씩 뭐예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생기를 자꾸 받으면서 우리 유전자들이 자꾸 켜지고 회복되면서 치유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